내가 19살이었던 2008년의 어느 가을날이었어. 그때 난 사고를 하도 많이 쳐서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었지. 난 밤마다 친구들과 PC방에 모여서 게임을 했어. 그런데 그날따라 왠지 밖에 나가고 싶지가 않더라고. 정말 이상할 정도로 몸이 무겁고 무언가 나를 잡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 나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 녀석은 모두들 모였으니까 빨리 나오라며 나를 재촉했지. 그렇게 전화를 끊고 잠시 고민을 했어. 정말 나가기가 싫었는데 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밖으로 나갔어. 그때 우리 집은 천안의 외곽에 위치한 한 시골 동네였는데 거기서 20분 정도를 걸어가야 아파트 단지와 상가 건물이 있는 PC방이 나왔지. 그런데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오가던 그 길이 그날따라 너무 무섭게 느껴지는 거야. 꼭 뭔가 나와 함께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랄까. 한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 뒤에서 누군가 내 뒤를 따라 걷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뒤를 돌아보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서 나는 땅만 보며 걸었어. 노래도 불러보고 주문도 외워보고 욕하면서 짜증도 내보고 정말 별짓을 다 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리다가 어느 순간 나와! 하면서 뒤를 확 돌아왔거든. 그런데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럼 그렇지.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난 잠시 숨을 고르고 앞을 보며 걸었어. 그런데 길 끝에 빨간색의 어떤 형체가 눈에 들어오는 거야. 꼭 사람처럼 보이더라고. 정말 온몸에 소름이 확 돋았어. 눈을 한번 꼭 감았다가 다시 뜨니까 앞에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래, 귀신은 무슨 귀신. 정신 차리자. 그렇게 다시 걸음을 옮기려는데 갑자기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야. 혼자 이야기하지 말고 나랑 이야기하자. 나 심심해. 그래. 난 그 상태로 가위에 눌렸고 그 목소리를 똑똑히 들어버렸어. 나 좀 보라고. 응? 나를 좀 봐. 젠장. 대체 뭘 보라는 거야? 어디 있는 건데? 그런데 속으로 하는 내 말이 다 들리기라도 하는 건지 목소리가 내 말에 대답을 했어. 네 밑에. 밑? 내 밑에 있다고? 그 순간 나는 내 발밑에 누워서 양손으로 내 발을 잡고 소름끼치게 울고 있는 그것을 보고야 말았어. 눈을 지켰던 그것이 입을 쩍 벌리고 기괴하게 웃으며 나를 노려보고 있었어. 순간 비명을 질렀는데 그때 눈앞이 번쩍하더니 캄캄해졌다가 또다시 번쩍하더라고. 눈을 떠보니 어떤 아저씨가 나를 깨우고 있었어. 아니 학생, 차가 오면 비켜야지. 왜 도로 중간에서 몸을 그렇게 흔들고 있어?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어. 그래, 그것이 도로 한복판에서 내 발을 잡고 나를 죽이려고 한 거야. 난 아저씨와 함께 병원으로 갔고 아저씨에게 상황 설명을 했어. 그런데 아저씨가 하는 말이 정말 기가 막히더라. 아휴, 굿한 지 오래돼서 그런가. 또 시작이네. 8년 전 그곳에서 택시 강도를 당해서 죽은 여자가 있었대. 그 이후로 그 길을 지나갈 때면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을 목격했다는 말이 많았다고 해. 만약 그때 아저씨가 날 보지 못하고 지나쳤더라면 난 어떻게 되었을까? 그 후로 그 동네에 사는 친구를 통해 들었는데 아직도 그곳에는 그 빨간 옷을 입은 귀신을 본 사람이 많다고 하네. 살인사건도 두 번이나 났던 그곳은 통정지구에 있는 동네인데 정확한 위치는 말하지 않을게.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절대
그 근처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